일본의 락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동행이 금지되어 있고 주거지 15km 이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5km 이내였던 여행 제한이 차츰 10km에서 15km까지 늘어 오랜만에 야레밴드에 와인딩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와인딩을 즐기기 전 가볍게 바람도 쐬고 집에서 타온 커피도 마실 겸 파크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은 아이패드를 이용해 이곳에서 편집해 보려 합니다. 락다운 때문에 몇 번째 머리도 못 자르고 어딜 다닐 수가 없으니 영상을 마땅히 찍을 게 없는 요즘입니다. 야라밴드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애들이 플라잉 폭스라고 부르는 박쥐입니다. 실제로 사이즈를 보시면 후덜덜하실 거예요. 특히 밤에 마주친다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도 안 예쁜데 분위기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 자, 이제 진짜 라이딩을 즐기러 나가볼게요.